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그런 거가 있으면, 예를 들어서 낙원주택 이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될 확률이 있는데, 이거를 해결해주고 나면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다 여주시에서 끌어안아야 되는데. 당연히 끌어안아야죠. 그러면 개인들이 다 해결해 줍니까? 그러면은 네. 제가 제안을 할게요. 여주 시민이 엄청 반발하는 시민이 많으니 이 문제는 하리 재래시장 분들하고 또 여주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으십시다. 그 앞에서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잠시 네. 우리 그 대화의 룰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. 여기를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. 당연히 하죠. 네. 공청회 룰을. 하신대요. 정말 저는 이런 그 38억에 나온 거를 61억을 더 줄 때는 11세예요. 의장님 38억에 그러면 사면 좋겠다는 얘기신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시장에 사는 윤설자입니다. 저는 오늘 김영자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 의견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 좀 제가 김 의원님한테 섭섭하고 실망 많이 했습니다. 왜냐? 말만 우리 시장을 안다고 하시지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했을 때 저는 속에서 신음물이 났습니다. 저희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맨몸으로 쫓겨나서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꼭 이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. 솔직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보셨으니까 가스통에 기름통에 다 있죠? 외국인 와서 있죠? 텅텅 비어 있어서 지금 쓰레기 쌓여 있어서 담배불 하나만 던져도 펑펑 터지고 먼저 번에 불 났을 때 우리 여기 지회장은 저기 뛰어나가다가 이 골반도 다 다치고 했습니다. 우리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절박하면은 지금 이 회기 내에 우리 문제를 좀 다뤄주시고 시장에서 자고 나는 사람입니다. 지금 순간 이제 목이 메는데 2-3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. 큰일이 났어요. 어느 분 중에 진짜 안 좋은 생각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안 좋은 일이 났습니다. 의원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? 아니 단만 해주십시오. 시간 짧았습니다. 이런 거는 네. 뭐 좋은 집에서도 일어나. 아니 자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집 경우에 있습니다. 분명히 저는 자살이라고 단정지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? 자 경매가 됐습니다.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? 답해 주세요. 저는 저희 선심으로 행동 바라는 거 아니고요. 모든 일인지 공과 가가 있습니다. 그거는 사적이라고 봐요. 사적이요? 네. 그 의견이 그럼 끝까지 가시겠습니까? 아니요. 아니죠. 지금의 공공된 자리입니다. 그런 의견을 그렇게 엎으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자살해서 죽고 이런 거. 저 자살이랑 단정 안 졌습니다. 용산 사태 처음에는 손 났어요. 큰일 일어나고 나서 손 대면 뭐합니까? 소 잃고 애 한번 고치기. 더 이상 저기 원치 않습니다. 선심성 행동 아닙니다. 너무 저희 급박해요. 그럼 뭐 한 가지 더. 아니요, 제가 해주시죠. 2-3개월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.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? 아니, 그거는. 반대하는 의견 그분한테 저희 찾아가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, 하리 제1시장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김영자 부의장님과 면담을 하고 계신데, 시장이 안 오면 얘기가 안 된다. 시장이 오게 해라. 라는 이야기를 듣고, 제가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. 잠시 좀. 뭐. 감독님 수술해 주시고 좀 딱딱하게 했는데 제가 하나는 더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걸 사고 난 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?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처럼 여러 해안이 있으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비슷한 범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거기를 함께 방문해서
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.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유통센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,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시재생 사업이거나 생활 SOC 사업이거나, 또는 그것도 안 된다면 또 아파트 건립의 방법이거나,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처럼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발언하실 수 있고,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. 아파트를 지면은 여주시가 직접 질 생각입니까? 아니면 업자를 찾을 생각입니까? 여기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서 중요한 얘기예요. 일단 오늘 회의를 여기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